이후 디자이너로서의 실력도 인정받았습니다. 홍보상이나 연예 방송 부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디자인 작업 한 걸로 받았던 거고 디자인에서 받았던 대상 줬던 거고요. IT랑 패션 관련된 많은 일을 했었고 기업들하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꽃길만 걷는 중이었죠. 몸매면 몸매, 일이면 일,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녀. 아니 그런데 거울을 보나 했더니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약 넣는 거예요. 약. 무슨 약이요? 이관에 넣는 약이에요. 귀에 넣는 물약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집안 곳곳이 약천지인데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계속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청력의 30%가 돌아왔어요. 죽었다가 살아온 세포라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죠. 원래 저한테는 이제 24시간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 머릿속에 막 뱀이나 모기가 평생 같이 사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관계방증 중증이었던 거예요. 화려하게 빛나는 모습 뒤에 숨겨졌던 희귀 난치병. 장애가 왔던 3년 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그냥 6개월 정도 누워만 있었고 누굴 만나서 얘기하면 또 실감이 나서 눈물이 나니까 난 이제 앞으로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 안녕하세요. 그녀가 병원을 찾은 이유. 귀가 아닌 목을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일까요? 이관 개방증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울리게 들리는 거고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 소리들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실제로 내가 말하는 목소리 자체가 내가 원래 쓰던 거하고 다르게 귀에서 뇌에서 들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본인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낮은 톤과 조금은 느린 말투, 청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목소리도 바뀐 겁니다. 저는 애교가 진짜 많았거든요. 목소리가 진짜 하이톤이어가지고 막 내가 자유자재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심리적으로 타격이 오고 스스로도 계속 자신이 없어지고. 예전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주기적으로 음성 치료를 받고 있는 연화 씨. 별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이제 그녀에게 좌절은 없습니다. 장애를 인정하고 느리지만 하나하나 맞서 나가고 있죠.